9절에 갑니다.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에게 데려가고. 마귀가 들어오면 있잖아요. 살짝 타협합니다. 다 그러고 사나 이래. 그런데 하나님, 너는 그러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. 다 목사라고 그런가. 너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. 다 그렇게 사나는 드라빔이에요.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. 여러분, 정신에다가 은혜를 넣어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. 지배하니까. 정신에다가 근심 줘봐요. 소화도 안 돼. 뭐 먹지도 안 해도 꾸룩거려. 참 희한하지요. 그래서 구절에 갑니다. 위아르 하테누 오타누 빼노켐. 그죠? 직역은 너희가 우리와 결혼으로 연관을 맺자. 너희의 딸을. 그러니까 딸이 시집오면 저 사람 재산이 다 자기 것 같은 줄 아는 거예요. 근데 이쪽은 신앙으로 빨리 결단하고 떠나갔으면, 회개했으면 이런 거 없어요. 회개가 좋은 게 뭐냐? 회개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좋은 거로 멈춰주고 바꿔주세요. 근데 회개가 됩니까? 울지 마! 그럼 더 울어줘. 울지 마라. 손해가 측잖다. 너 울으면 사준다는 거 안 사줘. 그럼 금방 그죠.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거 그러면 안 준대야. 그래 보세요. 얼른 그치지.